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저번처럼 연원 스타트를 했을 때뭐 블라디가 안 나오고 레오나가 잘 나와서 신기루로 갔다. 그런 거 아닌 이상 블라디 빌드업을 하면서 요술사를 가야 돼요. 연원 벨트 다 나왔죠? 자, 블라디 스카너부터 잡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블라디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볼리베어. 원래 같으면 되게 좋은 상황인데 이 볼리베어가 너프를 먹으면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빗비늘도 다 너프를 먹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삼별을 먼저 투입해 주면서 이 볼리베어는 케인이 빨리 나오고 아이템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자를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볼리베어를 버릴게요. 자, 결국에 아오신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맞는 증강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다면 임시변통 방어구. 자, 근데 임시변통 방어구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방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리롤을 돌리겠습니다. 자, 먹을 게 보석 연꽃밖에 없네요. 블라디 2성? 자, 레벨업은 하지 않을게요. 별을 빼고 다른 걸 넣고 싶지만 다른 걸 넣을 게 없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더잘 풀렸죠? 그러니까 별이 빨리 나오면은 이 3렙 단계에서 리롤을 빨리 돌려가지고 2성을 붙여놓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세게 맞았는데 여기는 비슷한 덱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스카너까지 붙었죠? 이러면 진짜 끝이다. 자, 근데 하필 또 카운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련사를 쓰는 덱들 같은 경우에는 치유 감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블라디가 힘을 잘 발휘를 못해요. 근데 포병대랑 조련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기무루는 좋았지만 아이템이 부족하면서 카운터를 계속 만나고 있다. 매칭 운이 좀 별로란 뜻입니다. 자, 별륜이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런 니달리랑 나미 바꿔주면서 요술사 유지해주고요. 자, 딩거보단 사일러스 들어가면 난동권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별이 이렇게 잘 나올 때는 그냥 육별 가면서 삼성작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아마 별은 무조건 겹칠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레오나에다가 카르마 2성, 아이템도 이쁘다. 근데 피 관리가 되게 안 됐죠? 지금 이거 이기는 그림인데 이게 이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워모그부터 만들고 싶었지만 벨트를 뺏겼기 때문에 이건 BF를 갖고 오면서 휴진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2성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자, 연패 끊어졌으니까 레벨업 하면서 한 마리 더 집어넣어 주고요. 자, 이 휴진을 줄만한 유닛이 없다면 그냥 나미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줄만한 유닛은 트리스타나 그리고 라이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여기도 2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겼으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기물들을 팔고 이자를 챙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2성이 한개더 붙었죠? 아, 근데 별 진짜 잘 나온다. 근데 이 6별덱을 갈 때는 바루스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쇼진을 만든 상태에서는 6별을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이러면 그냥 블라디를 두 마리를 써줄게요. 어차피 난동꾼이 빠지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이대로 넘어가고요. 8레벨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련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이머딩거 룰로 들어가면 조련사에다가 신비술사까지 챙길 수가 있다. 자, 그 빌드업이 최고입니다. 한 마리도 안 죽었죠? 자, 이 상태에서 블라디가 더 나온다면 블라디만 삼성을 찍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지팡이. 아이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면 태블망 만들면서 지팡이 넣어주면 되겠죠? 연승이긴 하지만 그냥 레벨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이길만 해요. 요술사 모자를 만들면서 상대방도 지금 되게 잘 풀린 상황입니다. 자, 4연승 좋습니다. 자, 요술사 빌드업이기 때문에 루데넴의 아리도 되게 좋아요. 스킬을 두번 쓰다 보니까 효과를 두 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왕관을 참을 수가 없죠. 자, 다만 저주받은 왕관을 먹었을 때는 맞을 때 세게 맞기 때문에 당장 레벨에서 세게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자, 리롤을 좀 돌리겠습니다. 자, 오요술사를 찾거나 조련사를 찾거나, 자, 넣을 게 없다면은 육별을 집어넣거나. 자, 2성 많이 붙었죠? 지금 오요술이 나오긴 했지만 육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육별을 그냥 빌드업으로 쓰겠습니다. 자, 나머지 별 유닛들은 그냥 견제만 하는 거예요. 자, 이론상 저희는 지금 8레벨이죠? 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성도 굉장히 많이 붙였고요. 졌는데? 아니, 이걸 져?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와, 순식간에 피 60 됐죠? 자, 그러면은 그나마 카운터를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터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블라디 이성을 두 마리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라이즈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육별 솔직히 안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육별을 쓰면은 되게 약해요. 근데 뭐 룰루 같은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웬만하면 이기니까 쓰는데 뺄 수 있을 때 바로 뺄 겁니다. 자, 라이즈 들어가는 게 더 센 것 같죠? 좋아요. 자, 이 저주받은 왕관을 먹었을 때는 어차피 두 마리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 레벨에서 세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돈을 째가지고 8레벨을 막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가는 동안 맞았을 때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팡이 하나 남은 상태니까 대천사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템도 똑같이 당장 센 아이템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없는 상태지만 이거는 그냥 7레벨을 찍어주는 게 좋아 보여요. 7레벨 찍었을 때 오요술사가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나미한테 아이템이 두 개나 들어갔다 보니까 이거는 오요술을 빨리 집어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6렙 리롤 때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러면 이론상 9레벨 보석 연꽃까지 있다 보니까 딜은 충분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성이 좀 많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8레벨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자, 압도적으로 세고요. 뭐죠 이거? 아니 이거 완전 사기판인데요? 잠깐만,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별을 빼지 않을 거예요. 와, 게임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을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빠른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별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계속 뜯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작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아이템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늦었다면은 구별은 무조건 빼줬습니다. 자, 이러면 딩거 한 마리 팔고 이자 챙겨주고요. 조이는 또 뭐야? 자, 죄송해요. 이러면 사일러스 빼고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건 1등 확정인 것 같고요. 자, 인피까지 아웃을 패요. 자, 미쳤습니다. 삼성작을 지금부터 본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자반은 놔볼게요. 어차피 이자가 깨지지 않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인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피를 주는 이유가 보석 연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피 보석 건틀렛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삼성을 볼 거라면 1라오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잘 풀렸죠. 자, 바로 사고요. 자, 아우솔이 오래 버티면 좋다 보니까 추방자를 먹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술사 심장을 먹었을 때 8렙 단계에서 바로 오요술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조이가 없었다면 추방자, 조이가 있기 때문에 요술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미가 나왔으니까 아이템 빼주면서 다 아우솔한테 넘겨주고요. 자, 이자 챙길 수 있으니까 그냥 나머지 별들은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핵심 유닛은 아우솔인데 아우솔이 요술사 모자가 들어간 건 아니죠. 자, 하지만 조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없었으면은 추방자가 맞다. 자, 이건 진 것 같네요. 자, 이러면 8레벨까지 간 다음에 9레벨은 포기하고요. 8레벨 단계에서 리로를 계속 돌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저기는 너무 셌어요. 자, 방금 만난 곳이랑 1등을 제외하면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돈을 조금만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보상 한 번만 먹겠습니다. 자, 장갑 나왔죠? 자, 이러면 이제 50원 유지해주면서 8레벨 한번 찍고요. 자, 워낙 잘 풀렸다 보니까 지금 우리만 보고 있죠. 여기 지금 저격 배치한 겁니다. 침묵의 장막 맞추면서 소나를 저격을 했다. 자, 조이 버프 체감 납니다. 와, 다행이다. 이거 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제 방템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도적의 장갑 바드를 갖고 온다. 그것도 좋아 보이고요. 자, 뺏겼으면은 그냥 벨트 갖고 오면서 벤시의 발톱각을 보겠습니다. 자, 8레벨도 그냥 바로 찍어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요술사 한 마리 찾는 김에 좀 돌렸던 거예요. 그 이제 8렙부터 바닥을 그냥 긁는다. 자, 일라오이. 일라오이는 잡아두겠습니다. 자, 아오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오신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벤시의 발톱 만들어주고요.
제가 원래는 아웃신 나오면은 아웃을 두 마리여도 포기하고 아웃신으로 갔었죠. 근데 이번엔 기반 자체가 너무나 별입니다. 게다가 아웃신이 페어까지 잡혀있고요. 요술사 모자가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지금 템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 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요. 자, 돈을 써가지고 방템을 뽑는다는 마인드. 자, 아웃홀 이상 붙었고요. 이번 판은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이거는 절대 못 따라해요. 자, 이거는 일라오이 그냥 포기하고 아웃홀 잡아놓겠습니다. 이거 잘하면 아웃홀 삼성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치 잘 피했죠. 다들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쏘나 공을 피할 수 있는 배치만 된다면 질 수가 없단 뜻이에요. 저 세죠? 한 방이 터졌고요. 자, 지크의 전령인 이온 충격기. 자, 이것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효진이 있기 때문에 공속이 빠르면 스킬을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요술사 상징을 먹지 못했다면 라이즈 자리에 룰루 같은 아니면 바드 같은 신비술사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세게 패면서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가 벌써 없어요. 자, 이 원래 아웃홀 덱이 아웃신한테 좀 약하긴 합니다. 자, 근데 상대방이 잘 못 컸죠? 자, 요술사 아웃신인데 순위방을 못했습니다. 자, 조이페어. 자, 이거는 돌려볼게요. 자, 라이즈 2성 붙었고요. 자, 5원짜리는 혹시 모르니까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파이크도 페어가 나왔죠. 야, 여기가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파이크 같은 거 이성이 붙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별을 내리고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살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배치를 지더라도 그냥 이기네요. 그냥 이기는 상황에서는 제가 덱을 바꾸지 말라 그랬죠. 야스오. 자, 솔직히 파이크랑 야스오 이성이 잘 나온다면은 여기서 뭐 바루스 니달리 같은 거 빼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조합기를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제조합기는 조금 불안할 때 쓰도록 할게요. 자, 포병대한테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AD 덱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사이펜 코르키 그렇게 망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일라오이들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자, 제조합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이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 자석 제거기 제조합기 둘 다 있죠. 자, 구별이니까 9레벨을 안 가는 겁니다. 자, 라이즈까지 한번 같이 노려볼게요. 자, 이러면 자석 제거기로 빼주면서 루난 두 개를 제조합기를 돌려보고요. 자, 얼어붙은 심장의 서풍 둘 다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라이즈한테 지크의 전령의 벤시의 발톱을 준다면 조이랑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자, 서풍도 맞춰주고요. 벤시의 발톱 들어가니까 약점도 없습니다. 자, 아이템 개수도 많으면서 이성작도 잘 됐고 그냥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파란 배터리가 약간 하향을 먹으면서 카르마 덱이 별로 안 좋다고는 평가가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라오이도 붙여놓고 천천히 갈게요. 자, 앞으로 나오는 지팡이나 연운템은 전부 다 조이를 주도록 하고요. 자, 짭별덱. 지금 별한테 서풍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서풍 저 노리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한다? 지크의 전령 벤시의 발톱 받으면서 끝자리로 바꾼다. 뻔했습니다. 자, 이거 아웃을 노리려는 거 보였어요. 자, 이런 것도 맞았으면 살짝 위험했습니다. 여기가 절대 약한 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웃홀이 한 번에 잡아서 다행인 거지 먼저 터졌으면 졌을 거예요. 자, 스태틱까지. 자, 스태틱 연운템이니까 조이를 주도록 하고요. 자, 일라오이 좀 잘 나와주면서 아웃홀이 좀 나오면 삼성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일라오이를 삼성을 찍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고는 있겠지만 마지막 전투에서는 삼성을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아웃홀을 팔고 그냥 돈을 쓸게요. 보상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겠죠? 자, 침묵의 장막 피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라이즈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을 못 찍습니다.
야 근데 구별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이거 잘 풀리니까 세네요. 자, 이번에 요술사 심장이 아니라 문장이 나왔으면은 진짜 대박 났을 것 같죠? 자 이제 1대1이고요. 자 이러면 뭐 더 이상 찍을 게 없습니다. 아웃솔드 안 나오고요. 돈도 없습니다. 자 연운 나왔고요. 조이한테 넣어주면서 자 이러면 그냥 아웃솔을 포기를 할게요. 차라리 빨리 보상을 먹는 게 낫다. 망토 나왔죠? 한 개 더? 한 개 더 나왔습니다. 전부 다 조이를 주겠습니다. 그냥 배치를 못 봤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저격 배치 해줬습니다. 심장 안 맞았고요. 서풍 떴고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심리전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아마 나가겠죠? 제가 이번 시즌에 하면서 제일 잘 풀린 판인 것 같아요. 요런 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팡이 또 나왔고요. 자, 나갔네요. 자, 오늘은 재밌게 봐주시고,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